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태국 방콕 이 두 곳 중 한 곳을 한 달 살기 여행지로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팁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했었고 지금은 태국에 4개월째 살고 있고요. 남편은 아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롱디 부부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태국 방콕에 살았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행지가 더 잘 맞을지 여행 유형별로 한번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단기 여행? 한 3박 4일, 뭐 4박 5일 이런 여행을 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뭐 최소한 열흘 이상 한 달 살기를 오시는 좀 장기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저 도시에 저게 궁금해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랜드마크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식당들 이렇게 몇 군데 탁탁탁 가면 크게 실패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요소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은 그래도 조금 장기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행의 다른 요소들보다 숙소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께는 자신 있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쿠알라룸푸르에 처음 이주할 때만 해도 여기가 막 이렇게 한 달 살기로 특별히 유명한 도시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살기에 되게 적합한 도시다라고 막 입소문이 나는 게 제 생각에는 약간 숙소 가성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레이시아가 그런 유명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호텔들 있잖아요. 뭐 포시즌스나 메리어트나 뭐 이런 비슷한 그 등급의 호텔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이나 방콕보다 호텔 가성비가 훨씬 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 돈을 더 내도 좋으니까 이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조금 유니크하고 예쁜 그런 호텔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거는 방콕의 옵션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꽤 괜찮은 브랜드 호텔을 가성비 좋게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 쿠알라룸푸르가 정말 좋은 여행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호텔뿐만 아니라 만약에 장기 거주로 오셔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이제 콘도에 묵으실 때도 방콕보다는 이 콘도 렌트할 때 가격 자체가 쿠알라룸푸르가 좀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방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쿠알라룸푸르에서 좀 더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인데요. 사실 음식은 너무 취향의 영역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여기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 취향은 태국 음식입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이제 친한 친구들이 뭐 말레이시아 음식이 더 맛있어? 태국 음식이 더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 간혹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한국에 베트남 음식점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태국 음식점도 진짜 진짜 많죠. 근데 혹시 말레이시아 음식점 많이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당연히 입맛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한테 조금 더 익숙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은 솔직히 말하면 태국 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맛 자체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또 술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항상 뭐 맥주든 와인이든 술을 좀 곁들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쿠알라룸푸르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아무리 말레이시아가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 비해서는 좀 온건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꽤 많이 붙거든요.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맥주 한 병이 포함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성비는 무너질 수가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뭐 로컬 크래프트 비어라든지 아니면 태국에서 만든 뭐 럼이나 진이나 뭐 이런 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보는 재미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나는 술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방콕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나는 뭐 랜드마크들 이런 굵직굵직한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느긋하게 있으면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전시 보고 골목골목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 이 유형에 대해선 반박받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방콕이에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방콕은 동남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디자인, 문화 콘텐츠, 커피 맛 이 세 가지는 정말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박받지 않겠습니다. 골목골목을 걸어다니는 문제에 있어서도 쿠알라룸푸르는 인도가 진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연결해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그냥 몰 단위로 뭔가를 구경하게 되거든요. 방콕은 걸어서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동네를 하나 정하면 그냥 그 동네를 쭉 걸어다니면서 뭐 조그만 소품샵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분위기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소소하게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 먹고 소품샵 구경하고 전시 관람하고 동네 탐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한다면 제 기준엔 그래도 좀 걸어다니지만 미취학 아동 정도 조금 어린 친구들과 여행하는 경우에 저는 쿠알라룸푸르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 한 명이 진짜 쿠알라룸푸르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애들이랑 다니기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도시보다 키즈 프렌들리한 도시가 쿠알라룸푸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방콕은 키즈 프렌들리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콕은 너무 어린 친구들이랑 여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날씨가 더운데 애들 데리고 관광하다 보면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장점이 또 택시비가 저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다니면 짐도 많고 너무 덥고 하니까 택시 타고 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콕은 정말 교통체증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쿠알라룸푸르도 물론 트래픽이 꽤 심한 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콕과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성인들은 이제 만약에 길이 너무 막힐 것 같다 하면 옵션이 많잖아요. 뭐 MRT, BTS도 탈 수 있고 아니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으니까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옵션들이 있는데 너무 어린 미착 아동 어린 친구들을 땡볕에 막 같이 걸어다니기에 방콕은 트래픽잼도 너무 심하고 복잡한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쿠알라룸푸르는 약간 실내 단위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들도 꽤 많거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어린 아이와 여행을 하실 예정 혹은 한 달 살기를 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쿠알라룸푸르를 더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한 달 살기 도시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도 종종 쿠알라룸푸르랑 방콕이랑 비교하는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아마 나 유노와 치타를 만나러 아마 말레이시아에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일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